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챕터 1에서 같이 공부했던 부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어법상 틀린 것들을 보고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어법상 틀린 것 고르는 문제들을 마주쳤을 때요. 여러분들, 물론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해석과 함께 어법적인 것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어법상 틀린 것들 골라내는 문제들, 들어있는 문장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지금 1번 is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에는요, 이게 진짜 동사가 있을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is가 쓰일 자리인지, 혹여나 was가 쓰이거나 뭐 are 또는 what이 쓰여야 할 자리인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하시면 또 문제 쉽게 풀수 있겠죠? 자, nowadays, the growth of various social network sites such as Word and FaceSpace. 그리고 is 뒤에 impressive인데요. 자, 요즘은 뭐 eWord나 FaceSpace와 같은 이제 SNS의 성장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요즘 성장입니다. 뭐의 성장이냐면요. 다양한 SNS, 그리고 searches는 이제 안에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SNS의 성장들이 인상적이다라는 말에 주어는 성장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of부터 sites는요,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듯이 전치사가 붙어 있는 전치사구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는 없고요. 여기에서 어떤 문장에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주어는 growth가 되겠고요. 자,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이라는 단수 동사에는 단수 주어에는 단수 동사 is가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 is가 사용되는 걸 정확하게 볼수 있겠고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앞에서 이제 주어와 동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여기가 만약에 이제 사이트를 주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are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고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주어라는 건 사이트가 아니라 cross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본 주어인지 또 본주와 본동사와의 관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o more than 60% of their users post their personal photos as many as 2 million pictures a day, making eWorld the top photo website in the country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SNS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60%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개인적인 사진들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하루에만 해도 무려 200만 장 이상의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eWorld라는 앱이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탑 포토 웹사이트가 되어가고 있다, 뭐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메이킹을 보니 메이크에 ing가 붙어서 만들어진 형태인데요. 자, 여기도 지금 진행시제가 쓰였을지 동명사가 쓰였을지 혹은 분사 구문이 쓰였을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 끝이 났네요. 주어 users가 나왔고요. 자, 포스트 한답니다, 올린답니다. 뭘 올리냐면요, 그들의 사진을 올려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3형식 문장 끝났고요. as가 나와서 뒤에 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요 내용 없어져도 된다 치면은요, 자, 뒤에 메이킹이 왜 나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메이킹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사 구문으로 쓰이고 있구나. 실제 문장은 and they make eWorld the top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사 구문이라면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접속사 주어를 지워야겠죠. and they 지우고요. 능동일 경우에는 이렇게 ing, 그리고 수동일 경우에는 pp가 붙어서 문장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users, 이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eWorld가 탑 포토 웹사이트가 되게 만들었다이니까요. 수동 형태가 아니라 능동 형태 메이크에 ing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하는 현재 분사 역할 제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3번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But what many users may not realize is that the company owns every photo인데요. 자, 요 사용자들이 우리가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들의 사진들을 이 회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what이 나왔네요. what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떠올려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 있겠죠. 이게 의문사의 what인가, 대명사의 what인가.
실제로 어법 문제에서 나오는 wha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의문사로 물어보는 what보다는 이제 대명사로서의 what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what과 that의 차이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what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선행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 명사, 어떤 선행사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뒷 내용이 불완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로 선행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t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차이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what은 the thing which라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서 볼 수 있다면 뒤에를 한번 더 봐야겠죠. Many users may not realize 가 끝이네요. 그래서 주어 동사로 뒤에가 완벽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주어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뒤에 대절이 열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3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what은 뒤에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잘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하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봐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in fact부터 가봅시다. 사실은요, everything that people post being automatically licensed to e-word for its transfer of use, distribution, or public display인데요. 자, 뒤에까지 갈 것도 없죠. 사실은 모든 것, 사람들이 올리는 모든 것들이라는 요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나왔고요. 자, being automatically licensed인데요.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사라는 것은 요 포스트, 요 대절 안에 들어있는 포스트가 나왔고요. 또 다른 동사가 없네요. being은 혼자 ing로 사용이 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비동사가 붙어서 비동사 being pp, 어떤 수동태의 형태를 가져줬어야 했는데 being만 혼자 나와서 여기서 동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장의 형성이 안 되고 있겠죠. everything에 맞는 적합한 동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4번 being이 어법상 틀린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잘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방금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마지막 5번도 정확한 것들 확인해 보겠는데요. Recently, e-word sold all user content posted on the site to other commercial business입니다. So, e-word에서는요, 우리 유저들이 올린 모든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word가요, 팝니다. 모든 컨텐츠를 팔아요. 자, 어떤 컨텐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which, 뭐, was, 뭐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격이 사용되기 때문에요.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있으면서 posted 혼자 남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posted on the website to other commercial business가 이제 컨텐츠를 꾸며주겠고요. 자, 수동태로 쓰여 있는 것, posted 된, 올라와 있는 이라는 수동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연습들 많이 하셔야겠고요. 이 문제는 4번, 여기 동사가 나와야 할 자리에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가 나와 있었다는 거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제대로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이 문제도 쉽게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 보면서 또 어떤 문법 내용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1번에 이제 is하고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 문장 한번 볼 건데요. 자, making these decisions is such a natural part of adulthood인데요. 자,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성인기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동사 is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주어가 뭐가 나와 있는지, is를 써도 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is를 썼는데 주어는 앞에 있네요. making these decisions, 이러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라는 동명사 구를 주어로 쓰고 있네요. 동명사 구와 같은 절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making the decisions, 자, decisions라고 해서 여기가 r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의 덩어리를 봐줘야겠죠. 그래서 주어 구 덩어리로 쓰인 것이 동명사 구이기 때문에 아, 단수 취급하는 is는 잘 쓰였구나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다음 2번입니다. For most of recorded history, people lived where they were born or did what their parents had done 까지 볼 건데요. 자, 대부분의 기록된 역사에서요,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했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where이 여기서 나왔네요. where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문사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로서의 역할로 볼 수 있는데요.
웨어도 의문사의 웨어로 나온다기보다는 관계 부사로서의 역할을 보고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삽니다. 어디 사냐면요. 그들이 태어났던 곳에 살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태어났던 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과 사람들은 살아요. 라는 주어동사, 그리고 주어동사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우리 한 문장 안에 주어동사가 두 개씩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where 관계 부사입니다. Where 관계 부사의 경우에서는요,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하는데요. 자, they were born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나왔네요.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완벽한가요? 자, 우리 수동태 문장에서는요, 뒤에 목적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they were born. 우리 완벽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관계 부사 이 자리에 쓰이면서 앞에 뒤에 잘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좀 올라가서 볼 건데요. 자, social and physical structures were the great dictators that determined how and where people would spend their lives 인데요. 자, 여기서도 봐야 될 거는, 자, 대시 나왔네요. 아, 관계 대명사 대신데 이게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뒷 내용이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social, 사회적이고 이런 물리적인 구조들은 엄청나게 큰 어떤 독재자가 됩니다. 큰 요소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뭘 그 결정하는 요소가 되느냐. 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큰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니까요. that의 경우에서는요. 선행사가 있어야겠죠.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요. 꾸며주는 말들, great dictators, 지금 큰 요소가 됩니다. 어떤 요소냐면 뒤에 것들을 하는 요소입니다. 라는 의미로 대시 잘 쓰이고 있고요. 그 앞에 선행사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뒤에 문장 보니까요. 주어가 빠져 있네요. determined 동사, 그리고 how부터 절이 열리고 있네요. 자, 주어가 빠져 있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that 같은 거 나왔을 때 뒤에 문장의 구조,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잘 나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이렇게 쉽게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4번인데요. This left most folks with little to decide for themselves입니다. 재기대명사 themselves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재기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재기대명사로서 쓰였는지 또는 강조의 용법으로 쓰였는지 볼 텐데요. 이것도 우리가 문장을 한번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라는 little 부정어가 나오고요. 그들 자신이 결정할 것이 없게 만들었다입니다. 그러면 자, 그들 자신이 직접 결정할 것이 없다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위치, themselves 잘 쓰였는데 이게 잘 받아주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라는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요. 자, most folks, 우리 복수 형태 themselves 또 마찬가지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이네요. 5번에서 뭐가 틀렸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but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revolutions changed all that and the resulting explosion of personal liberty creating an array of options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지만 산업적이고 기술적인 혁명들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문장에서 주어, 이제 revolutions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changed 했습니다. 바꿨어요. 바꿨고요. 그리고 and라는 동미 접속사를 이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챕터 1에서 봤던 개념 중에 하나 이제 등위절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주는 문장들은요. 앞뒤가 동일한 것들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주어 동사로 연결이 되고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자, resulting 볼게요.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결과는요. 자, 이것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옵션들을 많이 주었는데요. 자, and를 사이에 두고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도 주어인데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creating이라는 ing만 붙어 있고요. 여기 만약에 is creating이 된다고 해도 물론 틀린 답이 되겠지만 그렇게 됐더라면 5번이 틀리진 않았겠습니다만 아예 동사조차 없고요. 비동사 나와 있지 않고요. ing 혼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사도요, 지금 보니까 changed라는 과거 시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는 created라는 동사가 나와야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어 동사를 계속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주어 동사 분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도 봤죠. 주어 동사, 주어에 연결되는 본 동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자, 기본적인 것들, 주어 동사 분석하는 거, 형식 파악하는 거 제대로 이해하셔서 이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확인하면서 어떤 것들 확인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이번 문장은요, 문장은 for whom 이라는 것이 1번에 나와 있네요. 자, for whom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문장 속에서 보겠습니다. I remember one of the smartest IT executives for whom I ever worked strongly resisting the movement 까지 볼 건데요. 자,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었던 IT의 중역들 중 한 명인데요. 자, I ever worked 까지가 이제 executive 꾸며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for whom은 도대체 뭔가? 관계대명사 목적어 whom이 쓰였는데 그 앞에 for은 왜 쓰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라는 것은요, 관계부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주어동사와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본주어 본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IT 익세큐티브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o for whom이냐, 뭐 with whom이냐, 이런 식으로 전치사에는 관계가 없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특정한 의미를 갖는 전치사가 아닌 이상 이렇게 앞에 전치사가 for이 붙건 다른 것이 붙는 것은 상관이 없다. 대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 뒷문장 구성이 완벽하다면 정확하게 잘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잘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장에 지금 whether 쓰이고 있는데요. 자, he was fond of saying that the biggest problem with managing computer programmers is that you can never tell whether they are working by looking at them 입니다. 이 IT 이기세큐티브였던 그가요, 이렇게 말하길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그냥 보기만 함으로써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whether이 나왔네요. 여기 보면 우리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없을 경우 if나 whether 사용해서 쓴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냥 by looking, 보기만 해서는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whether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모든 자리에 쓰일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you can never tell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whether 사용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 3번 가봅니다. One is leaning back in his chair with his eyes closed 인데요. 자, 한 사람은 그의 눈을 감은 채로 의자에 기댄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closed가 나왔네요. closed 동사로 쓰였는지 여기에서 뭐로 쓰였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주어 나왔고요. is leaning 동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closed가 동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왜 나왔냐면요, 자, 의자에 기댄 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눈을 감았네요. 여기에서 with his eyes closed 라는 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분사 구문의 부대 상황 또 동시 상황이라는 것으로 쓰이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뭐뭐 한 채로 라는 내용인데요. with 그리고 명사를 쓰고요. 이 자리에 ing나 pp를 써서 능동과 수동의 형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요, 그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감긴 채로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수동태 형태 closed가 잘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4번과 5번 뒷 내용들을 또 봐야 정답을 고를 수가 있을 텐데요. 4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ne with his feet up could be thinking and the other one maybe too busy to typing to give it enough thought입니다. 자, 한 사람은요, 우리가 발을 들고 있는 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타이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 확인할 것은 to give입니다. to give가 나왔는데, 자, 왜 나왔냐? 이 앞에 또 다른 to가 보이네요. 너무 바빠서 타이핑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 투투 용법을 써서 너무 뭐뭐하기에 뭐뭐하다라는 부정어의 역할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 뒤에 형용사를 사용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투 동사 원형을 쓰고 있으면서 의미 성립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을 볼 텐데요. 자, unfortunately 문장입니다. Most of the productivity measurement schemes I have encountered. Measuring effort or apparent activity인데요. 자, 불행하게도 내가 여태까지 접했던 어떤 생산성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요. 자, 실제로 보여지는 행동이나 활동, 어떤 노력들만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인데요. 자, 여러분들 주어 동사 제대로 파악을 하셨다면 여기서 보이는 게 하나 있겠죠. 자, most of the productivity measurement schemes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at I have encountered가 이 schemes를 꾸며주겠죠. 그런데 뒤에 동사가 없네요. 그리고 measuring ing가 나와 있다라는 걸 보았다면 여러분들 아, measuring이 아니라 저 자리에 지금 동사가 와야겠구나 라는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자, encountered가 동사라는 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수식 어구들 제대로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본 동사와 본 주어 파악하는 연습하면 여러분들 5번도 답 제대로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다양한 문법 문제들이 나오지만요. 지금 우리가 이번 과에서는 주어 동사 찾는 것, 수일치하는 것들에 기본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5번 문제도 이제 동사 찾는 문제였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 또 보면서 우리 이제 연습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The knowledge of another's personal affairs can tempt the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to repeat it 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개인 사정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소유자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소문내고 퍼뜨리고 싶게 만듭니다라는 거죠. 가십을 알고 있는데 요거를 얘기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여기 to repeat it이 나왔느냐? 그걸 좀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자, 우리 이런 문장들을 볼 때는요.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더 그래서 주어부터 가봅니다. The knowledge of another's personal affairs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tempt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a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복하고 싶게 만듭니다.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목적 보호가 to가 쓰였는데 왜 to가 쓰였느냐? tempt라는 동사는요, 목적 보호로 사용이 될 때 꼭 to를 써줘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to repeat 잘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외워놓으시면 좋겠죠? tempt to 외워놓으시면 이제 틀릴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가볼 건데요.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can its possessor turn the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into something sociably valuable like social recognition인데요. 자, 긴 문장 여기까지 보고요. Only when the information, 그 정보가 우리가 말을 해줬을 때만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 내가 뭔가 something into something입니다.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어 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어순 좀 특이합니다. Only가 나왔고요.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라는 수식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an its possessor, 자, 주어가 나오기 전에 조동사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turn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넘어가기에 좋았을 수 있는 도치 중에 하나인데요. only라는 부사구가 이제 부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only가 맨 앞으로 나오고요. 원래 문장은 its possessor can turn the fact인데요. 자, 앞으로 나온 도치. 가 이루어지면서 조동사가 앞으로 이제 나오면서 어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동사, 주어가 사이에 끼게 된다라는 이런 도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can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동사 turn이었다면요. 또 어순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지금 조동사 can이 나왔기 때문에 can its possessor turn, 동사 원형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종종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도치 개념 공부하실 때도 꼭 필요한 정도, 네 가지 도치 정도는 알아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볼 건데요. 자, as long as he keeps his information to himself입니다. 제기대명사 himself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제기대명사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가 직접 그가 자신에게 목적으로 쓰였는지 또는 여기에서 강조로 쓰였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가 그의 정보를 그가 직접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한, 말을 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한이 되겠는데요. 자, 그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보를 그가 자신에게 직접.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이 같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해서 himself가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2, 3번까지 정확하게 잘 쓰인 거 봤는데요. 또 4, 5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actualizing이 붙어있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에도 지금 ing가 붙어있는데요. 동사인지 여기 ing가 사용이 되는 게 맞는지 같이 또이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ut knowing and not telling doesn'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 that, so to say, latently contained the secret fully actualizing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인데요. 자, 하지만 알고만 있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십거리를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에게 이런 감정을 주지 않죠. 뭐 내가 이걸 알고 있어서 난 어떤 우열감을 느낄 수 있어라는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요, 잠재적으로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요 문장도 해석도 해석이지만 지금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자, knowing and not telling이 주어가 되겠고요. does not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does not give. 그리고 him이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이제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fully actualizing이라는 자리가 나온 것은 지금 보니까요.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대절에서 열린 문장을 보면요, feeling of superiority가 나오고요. 자, latently contained in the secret이 나왔는데요. 요런 내용들 지금 컴마와 컴마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식어 구에 괄호가 쳐진다면 feeling이라는 주어에 맞는 동사가 보이지 않네요. actualizing 뒤에 itself 뒤에 동사가 없고요. feeling과 연결되는 동사 contained로 보기에는 so to say에 이어지는 수식어 구가 되겠고요. 실제 본 동사 feeling of superiority actualizes가 되어야 했는데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수식어구로 연결되고 있는 문장 사이에서 본동사 본주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괄호 쳐서 어떤 게 진짜 주어동사인지 찾는 연습이 꼭 필요한 문장 중에 하나였고요. 자, 마지막 5번까지 가보겠습니다.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of gossip as whose friend he present himself will rub off him인데요. 자, 가십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가십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인기나 명성이 나에게도 올마올 것인데, 자, 그의 친구임으로써 내가 그의 친구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기와 명성이 올마올 것이에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후즈는요, 관계되면서 소유격 용법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가십의 주체로서 말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이다, 누구누구의 친구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도 주어와 동사, 본동사, 본주어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뭘 가지고 문성을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계속 봤듯이 우리가 주어, 동사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들 연습 여러분들 많이 하셔서 이렇게 수일치 문제, 주어, 동사 문제 틀리지 않고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